안녕하세요. 고기하시고 위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피딱지성 공감운전 건대현입니다. 오늘은 5시간 사냥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5시간 사냥터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우선 얘기를 드리면 파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이아를 수급할 수 있는 장소고, 그리고 다른 사냥터에 비해서 아데나나 또 경험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시간 사냥터는 이제 꾸준히 해줘야 되는 사냥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과거에는 기란 감옥이든 에바 왕국이든 그리고 용의 계곡 던전이든지 뭐 파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랍이 잘 됐지만 지금은 잘 드랍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새로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디서 사냥해야 될지 모르겠다. 기존에는 뭐 이제 키우던 캐릭 같은 경우에는 용의 계곡 던전 1층에다가 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새로 키우면은 어디서 하는 게 나은지 뭐 이런 것들이 질문이 많아서 오늘은 뭐 장비나 아니면 이제 방어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한번 또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새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사 캐릭이 나오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에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70방도 안 된다. 장비가 뭐 물방이 뭐 30방이다, 40방이다 이러면은 기란 감옥 2층에다 돌리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작업장들이 많고 모두 다 비매너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비매너 모드를 키고 사냥을 하시면 물방에 상관없이 경험치를 획득을 하고 많은 아데나를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좋지 않으면 기란 감옥 2층에서 돌리시면 되고, 70방 밑이다 뭐 50방이다 뭐 이렇게 되면은 기란 모니터링이 되면 기란 감옥 1층에서 돌리시면은 이제 될것 같습니다. 근데 1층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보스가 중간중간 뜨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 하실 것 같으면 기란 감옥 2층에서 비매너 모드로 사냥을 돌리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70방 정도가 되시면 그때부터는 기란 감옥 2층이 아니라 에바 왕국 1층에서 돌려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돌려봤을 때는 기란 감옥 2층이나 에바 왕국 1층이나 아데나 버는 거는 차이가 크게는 없는데, 요새는 뭐 기란 감옥 2층이 작업장들이 많아지면서 아데나를 버는 좀 확률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에바 왕국 1층이 아데나를 제일 잘 버는 사냥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0방 이상부터는 에바 왕국 1층에서 5시간을 풀로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란 감옥 2층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템을 뭐 초템이라든지 아니면 흰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90방이 되면은 저는 에바 왕국 2층을 추천을 드립니다. 에바 왕국 2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다이아를 좀 어느 정도 획득을 하면서 또 아데나도 획득이 가능한 사냥터기 때문에 이제 90방서부터는 에바 왕국 2층에서 이제 사냥을 이제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모니터링이 조금 가능하시면 기란 감옥 3층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란 감옥 3층 같은 경우에는 마법망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괜찮은 사냥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100방 정도가 되시면 에바 왕국 3층에서 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뭐 기란 감옥 3층은 당연히 될 거고, 용의 계곡 던전 1층도 돌리시면 좋습니다. 자, 용의 계곡 던전 1층이 좋은 이유가 다양한 초템도 나오고 파템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할파스 연금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아데나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이아를 수급을 할수 있는 잡템들이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용의 계곡 던전 1층 모니터링이 되면 1층을 하시면 되고, 에바 왕국 3층이나 기란 감옥 3층은 모니터링을 못할 때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10방이 되면 에바 왕국 4층, 그리고 기란 감옥 4층에서 돌리면은 거의 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110방 이상이 되시면 에바 왕국 4층이나 기란 감옥 4층에서 잘때 돌려놓으면 5시간에 풀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바 왕국 4층과 기란 감옥 4층은 그래도 다른 사냥터보다는 파템을 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이 되면은 꼭 5시간을 돌려서 한 달에 이렇게 돌리면 그래도 한두 개는 파템을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 되실 때는 용의 계곡 던전 2층이나 3층을 돌리시는 게 낫습니다. 자, 용의 계곡 던전 3층 같은 경우에는 축젤이 나오기 때문에 축젤과 파템 그리고 할파스 연금 등을 다 획득을 할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냥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80레벨 이상 그리고 마방이 되면은
이제 용의계곡 던전 5층에서 이제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아직은 5층을 풀로 못 돌리고 지금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건 용의계곡 던전 3층을 5시간을 풀로 돌릴 수 있는 세팅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찾게 되면 또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가 안 된다. 기란 감옥 2층, 70방, 에바왕국 1층. 자, 여기서 70방이 되면 에바왕국 1층이 가장 많은 아데나를 얻을 수 있다. 자, 90방이 되면 에바 2층. 자, 여기는 데이 등을 얻을 수가 있다. 자, 100방이 되면 에바 3층. 자, 여기는 파템이 나온다. 기란 감옥 3층. 그 다음에 용의 계곡 던전 1층. 자, 요렇게 해서 사냥을 하면 된다. 110방은 에바 4층, 기란 감옥 4층, 그 다음에 용의 계곡 던전 2층, 3층. 요렇게 목표를 잡고 게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